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정기법회를 맞이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초파일이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정기법회는 토요일과 함께 해서인지는 몰라도 아마 이제 함께, 가족과 함께 하는 분들이 법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하게 아는 것 같아요. 오늘 법사스님이 안 온다는 거를. 오늘은 원래 법사스님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또 신변에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갑작스럽게 못 오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지 자격으로, 또 오늘은 주지가 아니고 그 법사 자격으로 왔다고 우리 또 회장, 전번 우리 고문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주인인지 객인지 지금 많이 헷갈립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주인이기보다는 객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그런 기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몇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초파일 때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뭐 그 등을 밝혀야 되는 부담감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럴 텐데, 사실은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 불자로서 초파리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그 좀 다행스러운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시하지만 남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아마 그것은 초파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행위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복이거나 아니면 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발짝 잘 뛰면 복이 되는 거고 한 발짝 잘못되면 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평생을 놓고 이렇게 보면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평생 남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서 취하는 것은 업이요,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건 복이다라고 하는 건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에? 남을 위해서 사는 건 복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업이다라고 하는 걸 대개가 그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의 삶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자기를 위한 욕심으로 일관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같이 우리는 뭘 원합니까?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아, 복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오겠지. 그래서 자기를 돌이켜볼 줄 아는 부분이 대단히 인색하다. 내가 하는 행위를 잘 분석해보고 그것이 복인지 업인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시기 전에 저 보솔천 내음궁에서 중생이 사는 세계를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중생이 사는 모습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뭐에 의해서 사느냐? 착각에 의해서 살더라고요. 착각에 의해서 업을 짓고 있는 존재가 복을 짓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를 위한 욕심으로 일관하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살고 있고, 오직 백년을 살지 못하는 육신을 가지고 천년을 살 것처럼 악악작같이 오직 탐하는 마음을 반복하는 모습을 내려다보신 부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고 그들의 행동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바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날이 바로 음력 4월 초파일인데, 부처님은 허구많은 분들을 다 내버두고 바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시는 과정까지도 하나의 큰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가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기원전 624년, 그러니까 624년 플러스 2007년을 해야 부처님이 탄생 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624년에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카빌라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정바람과 어머니 마야 부인의 슬하에서 아들로 탄생을 해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야 부인과 정바람은 애초부터 훌륭한 그 왕으로서, 또한 훌륭한 소위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국왕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은 큰 고민 하나가 아들을 갖지 못해서 큰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아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사실은 요즘은 아들은 별로 값이 안 나가. 딸이 값이 많이 나가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춘천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야, 이곳이. 근데 저 도시공간 같은 데 가보면은 아들, 딸 구분을 이제 안 해요.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 왜 우리가 아들을 그렇게 선호를 했느냐? 아들을 선호하게 된 배경은 바로 농경사회. 힘으로 먹고 사는 시대에는 아들이 필요했어요. 힘이 있는 놈이 있어야 그래도 농사라도 지어 먹고 사니까 아들, 아들 했지만 요즘은 힘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뭘 갖고 세상을 살아야? 머리를 갖고 살아. 똑똑해. 누구한테 배웠는지. 에? 이제는 머리를 갖고 사는 시대야. 남자가 머리가 좋아요? 여자가 머리가 좋아요? 여자요. 저쪽엔 여자래. 여자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비율이 옛날에는 그 남자들을 주로 그 소위 선호했던 그런 시대에 남자들에게 세상을 사는 우선순위를 줬을 때는 남자들이 출세를 많이 했었지만 요즘은 가르치는 것도 남자 여자를 구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 유치원에도 보면 춘천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인데 남자가 많을 것 같아 여자가 많을 것 같아? 여자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만큼 이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 때만 하더라도 남자아이들은 가끔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여자아이들은 유치원 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건 아주 수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르쳐도 꼭 누구만 가르쳤어요? 아들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 뼈 아픈 과거를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집도 참 가난했었거든. 저 뒤에 분 다 드세요. 저 뒤에 분 다 드라고. 우리 집도 그 뼈 아픈 그런 과거가 있는데 뭐냐면 내 위로 누나가 있고 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이나 뭐 달린 놈은 다 학교로 보내고 누나는 안 보냈어요. 그래 그 누나가 지 혼자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서 참 그때 누나들이 마음이 참 좋았어. 지 혼자 나가서 공부하고 해가지고도 그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혼자 싸가지고 이따 시집을 간 게 아니고 그 돈 마가지고 전부 다 동생들 학비 냈단 말이죠. 그게 옛날 우리 누나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딸내미들을 낳으면은 그냥 일찌감치 해가지고 돈이나 벌고 그냥 대강 가르쳐서 남의 집 식구인데 그냥 가르쳐서 보내면 그뿐이라고 하는 쪽의 생각으로 어리석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농경사의 잔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624년이면 그때는 완전히 농경사회였을 거 아니에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바로 부처님 당시에 그 문화는 완전히 농경문화였어요. 농사 져서 먹고 사는 시대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보다는 딸보다는 아들이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원하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뿐만이 아니고 딸까지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우리 어떤 걸 삶을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통이 왜 고통이냐 이거죠. 갖고 싶은데 가져주지 않는 게 고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아서 고통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고통인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고 찢어지게 먹고 살 거 없는 집인데도 가보면 애는 또 그걸 뭐 어떻게 난다 그러더라? 성큼성큼 난다더라 뭐. 애를 막 한 타스씩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참 위대한 분들이야. 내가 볼 때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가난하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정말 그 내한테 오는 그 선물에 대해서는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자녀를 기르는 분들이 많아 계시는데 그분들 엄청난 공덕자들이에요. 내가 자녀를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 자체는 열을 낳아도 귀하고 스물을 낳아도 귀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자식 하나 낳은 건 귀하고 열 낳은 건 안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안 그래. 열을 낳아도 귀하고 스물을 낳아도 귀해. 아 스님이 뭘 그렇게 잘 알아? 안 나봐서도 그건 알아야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근데 한나라의 국왕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식을 못 낳고 있을 때의 그 마음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소원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서 초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얻은 부분이 바로 태자인
예? 부처님이셨다 이거죠. 그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상천하 이와 독존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 천상천하 이와 독존. 이 불자라고 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천상천하에 나 홀로 존귀하다. 나 홀로 존귀하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세상에 부처님만 존귀한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부처님께서 탄생해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라고 하는 사회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계급사회.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선민은 한없이 천하고 귀족은 한없이 귀한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오셔서 그 계급주의를 과감하게 타파를 하신 거예요. 어찌 천민과 귀족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도 보면은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있다고 스스로들 구분을 하는데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내 자신보다 귀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 존귀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바로 1인칭 나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처님 당신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개개인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소위 그 정반왕의 아들로 탄생을 하셨는데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얼마가 돌아가셨냐면은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떻게 보면 불쌍 그 부처님도 불쌍하신 분이야. 자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서글픈 그 고통. 물론 그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뭔지 엄마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를 낳아준 분과 나를 낳지 않은 부분의 차이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처님을 그 양육하신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 파티라고 하는 분이 바로 소위 부처님의 양어머니 부처님의 어머니가 돼서 부처님을 기르긴 하지만 부처님은 불행하게도 7살 그 7일 만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인도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언니가 출가를 해서 언니가 죽으면 처제가 가서 그 뒤를 이었던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하파자 파티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모가 부처님을 양육을 합니다. 그 부처님은 탄생을 하시면서도 좀 특이했었고 생활을 하시면서도 좀 특이했다 이거죠. 그 당시에 많은 애원가들이 부처님을 와서 관상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분은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출가를 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대성인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지. 나는 어땠냐고. 그랬더니 꿈도 아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런 꿈은 좋다는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꿈은 아니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에도 보면 반드시 불교만이 아는 소리를 그 불교는 아는 소리를 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도 많은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혼이 맑은 사람들이 예언을 해내는 의지력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이전에도 그런 많은 예언가들이 바로 이제 부처님을 그렇게 평가를 했다 이거죠. 이분은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출가를 하면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대성인이 될 것이다. 즉 깨달은 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언을 했어요. 그 부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고에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은 성장 아래 가시면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알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삼문유관상이라고 그러죠. 동서남북의 대문을 통해서 어느 날 동쪽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동쪽에는 나는 고통으로서 사는 고통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어떤 현실을 보게 돼 있고 서쪽 문을 열고 나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병든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받는 모습이 들려요. 또한 그 소위 남쪽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쪽에서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정기목표를 맞이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초파일이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정기법회는 토요일과 함께해서인진 몰라도 아마 이제 함께 가족과 함께 하는 분들이 법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하게 아는 것 같아요. 오늘 법사스님이 안 온다는 거를. 오늘은 원래 법사스님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또 신변에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갑작스럽게 못 오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지 자격으로 또 오늘은 주지가 아니고 그 법사 자격으로 왔다고 우리 또 회장 저 전번 우리 고문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주인인지 객인지 지금 많이 헷갈립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주인이기보다는 객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그런 기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몇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초파일 때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뭐 그 등을 밝혀야 되는 부담감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럴 텐데 사실은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 불자로서 초파일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그 좀 다행스러운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시하지만 남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아마 그것은 초파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행위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복이거나 아니면 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발짝 잘 뛰면 복이 되는 거고 한 발짝 잘못되면 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평생을 놓고 이렇게 보면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평생 남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서 취하는 것은 업이요,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건 복이다라고 하는 건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남을 위해서 사는 건 복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업이다라고 하는 걸 대개가 그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의 삶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자기를 위한 욕심으로 일관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같이 우리는 뭘 원합니까?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아? 복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오겠지. 그래서 자기를 돌이켜볼 줄 아는 부분이 대단히 인색하다. 내가 하는 행위를 잘 분석해보고 그것이 복인지 업인지를 잠시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저 보솔천 내음궁에서 중생이 사는 세계를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중생이 사는 모습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뭐에 의해서 사느냐? 착각에 의해서 살더라고요. 착각에 의해서 업을 짓고 있는 존재가 복을 짓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를 위한 욕심으로 일관하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살고 있고 오직 백년을 살지 못하는 육신을 가지고 천년을 살 것처럼 악악작같이 오직 탐하는 마음을 반복하는 모습을 내려다보신 부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고 그들의 행동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바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날이 바로 음력 4월 초파일인데 부처님은 허구많은 분들을 다 내부두고 바로 중생제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시는 과정까지도 하나의 큰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가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기원전 624년 그러니까 624년 플러스 2007년을 해야 부처님이 탄생 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624년에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카빌라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정바람과 어머니 마야 부인의 슬하에서 아들로 탄생을 해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야 부인과 정바람은 애초부터 훌륭한 그 왕으로서 또한 훌륭한 소위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국왕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은 큰 고민 하나가 아들을 갖지 못해서 큰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아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사실은 요즘은 아들은
별로 값이 안 나가. 딸이 값이 많이 나가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춘천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야, 이곳이. 근데 저 도시공간 같은 데 가보면은 아들, 딸 구분을 이제 안 해요.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 왜 우리가 아들을 그렇게 선호를 했느냐? 아들을 선호하게 된 배경은 바로 농경사회. 힘으로 먹고 사는 시대에는 아들이 필요했어요. 힘이 있는 놈이 있어야 그래도 농사라도 지어 먹고 사니까 아들, 아들 했지만 요즘은 힘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뭘 갖고 세상을 살아야? 머리를 갖고 살아. 똑똑히 누구한테 배웠는지. 이제는 머리를 갖고 사는 시대야. 남자가 머리가 좋아요? 여자가 머리가 좋아요? 여자요. 저쪽엔 여자래. 여자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비율이 옛날에는 그 남자들을 주로 그 소위 선호했던 그런 시대에 남자들에게 세상을 사는 우선순위를 줬을 때는 남자들이 출세를 많이 했었지만 요즘은 가르치는 것도 남자 여자를 구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 유치원에도 보면 춘천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인데 남자가 많을 것 같아 여자가 많을 것 같아? 여자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만큼 이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 때만 하더라도 남자아이들은 가끔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여자아이들은 유치원 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건 아주 수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르쳐도 꼭 누구만 가르쳤어요? 아들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저 내 그 이 뼈 아픈 과거를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집도 참 가난했었거든. 저 뒤에 문 닫으세요. 저 뒤에 문 닫으라고. 우리 집도 그 뼈 아픈 그런 과거가 있는데 뭐냐면 내 위로 누나가 있고 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이나 뭐 달린 놈은 다 학교로 보내고 누나는 안 보냈어요. 그래 그 누나가 지 혼자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서 참 그때 누나들이 마음이 참 좋았어. 지 혼자 나가서 공부하고 해가지고도 그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혼자 싸가지고 있다 시집을 간 게 아니고 그 돈 마가지고 전부 다 동생들 학비 냈단 말이죠. 그게 옛날 우리 누나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딸내미들을 낳으면은 그냥 일찌감치 해가지고 돈이나 벌고 그냥 대강 가르쳐서 남의 집 식구인데 그냥 가르쳐서 보내면 그뿐이라고 하는 쪽의 생각으로 어리석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농경사의 잔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624년이면 그때는 완전히 농경사회였을 거 아니에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바로 부처님 당시에 그 문화는 완전히 농경문화였어요. 농사 져서 먹고 사는 시대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보다는 딸보다는 아들이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원하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뿐만이 아니고 딸까지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우리 어떤 걸 삶을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통이 왜 고통이냐 이거죠. 갖고 싶은데 가져주지 않는 게 고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아서 고통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고통인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고 찢어지게 먹고 살 거 없는 집인데도 가보면 애는 또 그걸 뭘 어떻게 난다 그러더라? 성큼성큼 난다더라 뭐. 애를 막 한 타스씩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참 위대한 분들이야. 내가 볼 때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가난하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정말 그 내한테 오는 그 선물에 대해서는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자녀를 기르는 분들이 많아 계시는데 그분들 엄청난 공덕자들이에요. 내가 자녀를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 자체는 열을 낳아도 귀하고 스물을 낳아도 귀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자식 하나 낳은 건 귀하고 열 낳은 건 안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안 그래. 열을 낳아도 귀하고 스물을 낳아도 귀해. 아, 스님이 뭘 그렇게 잘 알아? 안 낳아봐서도 그건 알아야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근데 한나라의 국왕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식을 못 낳고 있을 때의 그 마음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소원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서 겨우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얻은 부분이 바로 태자인 부처님이셨다 이거죠.
그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불자로 보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천상천하에 나 홀로 존귀하다. 나 홀로 존귀하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세상에 부처님만 존귀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부처님께서 탄생해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라고 하는 사회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계급사회.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선민은 한없이 천하고 귀족은 한없이 귀한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오셔서 그 계급주의를 과감하게 타파를 하신 거예요. 어찌 천민과 귀족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도 보면은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있다고 스스로들 구분을 하는데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내 자신보다 귀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 존귀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바로 1인칭 나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처님 당신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개개인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저희 그 정반왕의 아들로 탄생을 하셨는데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얼마가 돌아가셨냐면은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떻게 보면 그 부처님도 불쌍하신 분이야. 자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서글픈 그 고통. 물론 그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뭔지 엄마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를 낳아준 분과 나를 낳지 않은 부분의 차이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처님을 그 양육하신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 파티라고 하는 분이 바로 소위 부처님의 양어머니, 부처님의 어머니가 돼서 부처님을 기르긴 하지만 부처님은 불행하게도 7일 만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인도라고 하는 문화 자체가 언니가 출가를 해서 언니가 죽으면 처제가 가서 그 뒤를 이었던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하파자 파티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모가 부처님을 양육을 합니다. 그 부처님은 탄생을 하시면서도 좀 특이했었고 생활을 하시면서도 좀 특이했다 이거죠. 그 당시에 많은 애원가들이 부처님을 와서 관상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분은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출가를 해서 일체의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대성인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지. 나는 어땠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런 꿈은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꿈은 아니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에도 보면 반드시 불교만이 아는 소리를 그 불교는 아는 소리를 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도 많은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가들이 어떤 사람들이 혼이 맑은 사람들이 예언을 해내는 예지력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이전에도 그런 많은 예언가들이 바로 이제 부처님을 그렇게 평가를 했다 이거죠. 이분은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출가를 하면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대성인이 될 것이다. 즉 깨달은 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언을 했어요. 그 부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고에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은 성장하러 가시면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알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삼륜유관상이라고 그러죠. 동서남북의 대문을 통해서 어느 날 동쪽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동쪽에는 나는 고통으로서 사는 고통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어떤 현실을 보게 돼 있고 서쪽 문을 열고 나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병든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받는 모습이 들려요. 또한 그 소위 남쪽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쪽에서는 또한 소위 늙어서 꼬부라져가지고 아주 고통받고 있는 그런 소위 노인을 만납니다. 또 어느 날 소위 대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쪽에서는 어떤 수행자가 깨끗한 모습으로 그 소위 몸은 비록 남루하지만
그 눈빛이 빛나는 수행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이 삼문유관, 이 세상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덧없음을 합니다. 생로병사에 물들어서 고통받는 것이 중생이구나. 이 생로병사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하다가 판단한 부분이 뭐냐면 그와 같은 부분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출가를 결심하는 것이 부처님의 일생에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한 순간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그렇게 출가를 결심해서 고민을 하지만 부처님은 출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애아들이니까. 정반왕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대를 이어서 바로 부처님이 나라를 통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명상에 잠겨 있는 그 부처님을 명상에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반왕이 많은 애를 쓰지만 그걸 막기가 대단히 어려웠었죠. 19세 되던 때에 부처님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결혼을 해요? 이웃나라의 공주인 야쇼다라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부처님의 아들을 뭐라고 해요? 라울라라고 하는 아들이 라울라. 그 라울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장애라고 하는 말이에요. 장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야소다라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우리 같으면 요즘에도 보면 요즘 시대에도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보니까 아이 낳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대요. 드라마 같은 부분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낳는 엄마는 고통스러워 죽는데 밖에서 지키는 아버지는 애 잘 낳았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시리뛰고 가르뛰고 어떤 아버지는 가가지고 애 엄마를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쏟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안 나봐서 그렇게 기쁜 건 모르겠지만 좋긴 무척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아들을 낳았다 이거 딱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오 장애 이 고통덩어리 이 근심덩어리 딱 이래요. 아들을 낳았다고 딱 전달을 하니까 아 라울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장탄식으로서 아 라울라 하는 순간에 이름이 라울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부처님 아들이 이름이 뭐라고? 라울라. 그 뜻이 뭐예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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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자식은 애물단지라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잖아. 그게 자식이 왜 애물단지냐 하면 줘도 아깝지 않은 놈이 그놈이야. 내가 시궁창에 들어가도 별로 그놈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나 그놈한테 빛을 많이 줬으면 그렇겠어. 우리 인생이 참 재미있는 게 내 자식과 상대의 자식을 너무 구분을 합니다. 내 자식이 하는 건 모든 부분이 다 용서가 되지만 이미 한치만 건넜다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사촌인데도 분명히 기분이 달라요. 내 자식이 방 가운데다가 응가를 해놓으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몰라요? 내 자식이 방 가운데다가 응가를 해놓으면 더러워 안 더러워? 한 개도 안 더러워.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런데 그렇게 기른 그 자식놈이 그 어머니 그런 마음을 알아줘 못 알아줘? 여긴 다 알아주는 모양이네. 못 알아준다 이거. 그렇게 귀하게 길렀는데도 난 요즘 보면 참 너무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그 부모 안 모시려고 서로 떠밀고 떠밀어서 그 부모가 어디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먹고 살 만큼 있는데도 그래요. 요즘 제도가 남녀 평등의 시대로 치달아가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가 재산을 남겨놓고 죽으면 그냥 큰아들 재산이다 그래버려서 그냥 큰아들이 다 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부모도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별로 괄세를 당하지 않았는데 요즘은요 큰아들이 적은 아들 딸내미까지도 절대 누구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딱 애네분의 일이잖아.
뭐 요즘 그렇다 그래도 맞아요? 네. 무조건 나누기리라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큰 자식도 내가 모셔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그냥 탈피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집간 분들도 자기 권리 주장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재산을 갖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지 그 부모를 위해서 부양하려고 하는 부분의 의무는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부를 이루어 가면서도 현실 속에서의 연로하신 분들의 고통이라는 자체는 나날이 더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똑똑한 젊은이들은 요즘 조금 젊다라고 하는 분들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들한테 난 너한테 재산 안 줄 거야. 나는 너를 가르쳐만 줄 거지. 나는 딱 내가 너희들 딱 가르쳐주고 난 다음부터는 너희들 돈 안 주고 내가 끌어안고 있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때가 되면 또 자식이 죽었다는데 안 주고 어떻게 배겨? 목돈 갖다가 다 넣어놓고 그냥 그것만 빼서 먹겠다고 계획을 아무리 하지만 그때가 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아, 와가지고 턱 받들고 앉아가지고 엄마 나 죽겠다는데 어떻게 안 줄 거야? 이런 세상의 삶이 앞으로도 걱정거리고 지금도 걱정거리인데 어쨌든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 말씀이 법이라 이거예요. 출가하시기 전에 이미 자식을 탁 아들을 낳았을 때 오상의 물 진리잖아. 그것은 지금도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를 일으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역시 애물단지야. 계속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올 날을 놔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출가를 해도 된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부분은 됐으니까 이제 나는 출가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29세 때에 29살 때에 궁궐을 뛰쳐나와서 출가를 하신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를 하셨을 때는 불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네. 응? 부처님께서 왕자로 계시다가 29살 때 출가를 하시는 거야. 아, 내가 진리를 구해야지 왕이고 뭐고 이게 덧없는 자리다. 이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우주 인생의 진리를 구해서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겠다. 어떤 것을 통해서 고통이 만들어지고 어떤 것이 고통이고 어떤 것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고 이 부분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해. 부처님이 궁궐을 뛰쳐나와서 출가를 했을 때 그때 불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는 불교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부처님도 처음 출가를 하셔가지고는 불교가 없었으니까 이곳도 찾아다니고 저곳도 찾아다니고 수행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진리가 오를까. 아직까지도 찾아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가 옳은 건지 불교가 옳은 건지 무당 푸닥거리가 옳은 건지 뭐 마호메트가 옳은 건지 쫓아다녀 안 쫓아다녀?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사문사 법당에 월도스님 이야기가 그래도 잘 들린다라고 그래가지고 오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부분이라고 봐도 돼요. 아직도 내가 옳다고 딱 주장한 사람은 여기에서 딱 끝나는 거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마음이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오늘 법문 듣고 나가지고 아이 별거 아닌데 내일은 장로교회를 가볼까 천주교회를 가볼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를 가셨느냐면은 고행주의에 먼저 가요. 고행주의. 응? 고행주의. 육신에 고통을 주어서 육신이 한없이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다 보면 업이 녹아서 언젠가는 천상에 태일 거다. 천상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으로,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 이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다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다 이거죠. 부처님 출가 당시에도. 그래서 육신을 억지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고통을 통해서 언젠가는 어디가 태일 거다? 천상에 가서 태일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고행주의에 출가를 해서 만난 스승이 누구냐면은
바가바라라고 하는 출가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고행주의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지고 한없는 육신의 고통을 가하는 거야. 한없는 육신의 고통. 그 육신의 고통을 받고 받으면 그 스승이 가르치는 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이 고통 뒤에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태일 수 있을 것이다. 요즘도 하늘나라에 태이려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도 하늘나라에 가 태이고 싶은 종교가 있잖아요. 저 애가 그렇대잖아 지금. 그러니까 고통을 주면 고통을 통해서 뭔가 천상에 가 태일 거다. 부처님께서 그곳에서 그 고행주의에 아주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 고통을 통해서 천상에 가 태인다 한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으랴. 천상에 가면은 생로변사가 없을 것 같은가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이거야. 우리가 무조건 종교를 통해서 사후의 세계에 어디가 태일 거다라고 하는 쪽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보면 정말 좋은 사람끼리 모여도 그 좋은 사람 쪽에서도 또 폐가 갈라져야 안 갈라져야. 지금부터 대답을 제대로 안 하면 법문 빨리 끝낼 거야.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많아도 착한 사람에서도 또 구분이 되지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악한 사람에서 또 구분이 되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라 이거죠. 천상에 가서 태인다 한들 그 천상의 세계가 아무리 살기 좋다 한들 그곳에서도 역시 나고 죽는 법이 반복할 것이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온 부분이 있을진데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 뿐인가요? 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니구나. 고행주의도 역시 아니구나. 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통해서 그 고행주의를 버리시고 다시 나오셔서 새로운 스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새로운 스승을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보니까 불을 섬기는 무리들이 있어요. 불을 섬기는. 그 요즘도 불 갖고 섬기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불을 섬기는 배화교도를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배화교를 가만히 연구를 해봐요. 역시 그걸 체험을 해봐도 그것도 역시 진리는 아니다. 생로병사를 터득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화교도를 버리고 다시 또 찾아간 것이 누굴 찾아갔느냐면은 바로 수정주의를 찾아요. 수정주의. 그 수정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정신통일을 하는 종교입니다. 정신통일을 하는 종교. 그래서 그 정신통일을 그 중심으로 하는 그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칼랄라마라고 하는 이 인도 말이 잘 안 돼요. 알랄라 칼라마. 이분이 뭐냐면은 수정주의의 스승이야. 정신통일을 하는 데는 1인자야. 근데 그 당시 인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정주의의 스승인 알랄라 칼라마라고 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수행에 있어서는 터다른 경지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정신통일하는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통일.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 정신통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정신통일하는 수행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신을 통일하면은 거기서 엄청난 힘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힘의 에너지가 나, 정신통일을 하면. 근데 부처님께서 정신통일의 1인자가 돼서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정신통일을 하고 앉아있을 때는 마음을 청정히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게 명상을 하고 들어가 있으면 명상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편안함을 얻는데 명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어지러워지더라 이거죠.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정기법회를 맞이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초파일이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정기법회는 토요일과 함께해서인지 몰라도 아마 이제 함께 가족과 함께 하는 분들이 법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하게 아는 것 같아요. 오늘 법사스님이 안 온다는 것을. 오늘은 원래 법사스님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또 신변에 조금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갑작스럽게 못 오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지 자격으로 또 오늘은 주지가 아니고 그 법사 자격으로 왔다고 우리 또 회장 저 전번 우리 고문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내가 주인인지 객인지 지금 많이 헷갈립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주인이기보다는 객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그런 기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몇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초파일 때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뭐 그 등을 밝혀야 되는 부담감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럴 텐데 사실은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 불자로서 초파리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그 좀 다행스러운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당연시하지만 남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아마 그것은 초파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행위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복이거나 아니면 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발짝 잘 뛰면 복이 되는 거고 한 발짝 잘못되면 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평생을 놓고 이렇게 보면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평생 남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서 취하는 것은 업이요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건 복이다라고 하는 건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남을 위해서 사는 건 복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건 업이다라고 하는 걸 대개가 그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평생의 삶을 분석을 해보면 거의 자기를 위한 욕심으로 일관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같이 우리는 뭘 원합니까?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아? 복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오겠지. 그래서 자기를 돌이켜볼 줄 아는 부분이 대단히 인색하다. 내가 하는 행위를 잘 분석해보고 그것이 복인지 업인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저 도솔천 내음궁에서 중생이 사는 세계를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중생이 사는 모습들이 열심히는 사는데 뭐에 의해서 사느냐? 착각에 의해서 살더라고요. 착각에 의해서 업을 짓고 있는 존재가 복을 짓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를 위한 욕심으로 일관하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살고 있고 오직 백년을 살지 못하는 육신을 가지고 천년을 살 것처럼 악악작같이 오직 탐하는 마음을 반복하는 모습을 내려다보신 부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고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고 그들의 행동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바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날이 바로 음력 4월 초파일인데 부처님은 허구많은 분들을 다 내부두고 바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시는 과정까지도 하나의 큰 가르침이다 라고 우리가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기원전 624년 그러니까 624년 플러스 2007년을 해야 부처님이 탄생 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624년에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카빌라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정바람과 어머니 마야 부인의 슬하에서 아들로 탄생을 해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야 부인과 정바람은 애초부터 훌륭한 그 왕으로서 또한 훌륭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국왕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은 큰 고민 하나가 아들을 갖지 못해서 큰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아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예?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사실은 요즘은 아들은 별로 값이 안 나가. 딸이 값이 많이 나가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춘천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야 이곳이. 근데 저 도시공간 같은 데 가보면은 아들 딸 구분을 이제 안 해요.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 왜 우리가 아들을 그렇게 선호를 했느냐, 아들을 선호하게 된 배경은 바로 농경사회 힘으로 먹고 사는 시대에는 아들이 필요했어요.
힘이 있는 놈이 있어야 그래도 농사를 지어먹고 사니까 아들아들 했지만 요즘은 힘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뭘 갖고 세상을 살아야? 머리를 갖고 살아. 똑똑똑 누구한테 배웠는지. 이제는 머리를 갖고 사는 시대야. 남자가 머리가 좋아요? 여자가 머리가 좋아요? 여자요. 저쪽엔 여자래. 여자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비율이 옛날에는 그 남자들을 주로 그 소위 선호했던 그런 시대에 남자들에게 세상을 사는 우선순위를 줬을 때는 남자들이 출세를 많이 했었지만 요즘은 가르치는 것도 남자 여자를 구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 유치원에도 보면 춘천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인데 남자가 많을 것 같아 여자가 많을 것 같아? 여자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만큼 이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 때만 하더라도 남자아이들은 가끔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여자아이들은 유치원 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건 아주 수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아닌데 그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르쳐도 꼭 누구만 가르쳤어요? 아들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저 내 그 이 뼈 아픈 과거를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집도 참 가난했었거든. 저 뒤에 분 닫으세요. 저 뒤에 분 닫으라고. 우리 집도 그 뼈 아픈 그런 과거가 있는데 뭐냐면 내 위로 누나가 있고 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형이나 뭐 달린 놈은 다 학교로 보내고 누나는 안 보냈어요. 그래 그 누나가 지 혼자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서 참 그때 누나들 마음이 참 좋았어. 지 혼자 나가서 공부하고 해가지고도 그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혼자 싸가지고 있다 시집을 간 게 아니고 그 돈 마가지고 전부 다 동생들 학비 냈단 말이죠. 그게 옛날 우리 누나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딸내미들을 낳으면 그냥 일찌감치 해가지고 돈이나 벌고 그냥 대강 가르쳐서 남의 집 식구인데 그냥 가르쳐서 보내면 그뿐이라고 하는 쪽의 생각으로 어리석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농경사회의 잔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624년이면 그때는 완전히 농경사회였을 거 아니에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바로 부처님 당시의 그 문화는 완전히 농경문화였어요. 농사져서 먹고 사는 시대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보다는 딸보다는 아들이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원하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뿐만이 아니고 딸까지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우리 어떤 그 삶을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통이 왜 고통이냐 이거죠. 갖고 싶은데 가져주지 않는 게 고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아서 고통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고통인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고 찢어지게 먹고 살 거 없는 집인데도 가보면 애는 또 그걸 뭐 어떻게 난다 그러더라? 성큼성큼 난다더라 뭐. 애를 막 한 타스씩 낳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참 위대한 분들이야. 내가 볼 때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가난하지만 생명에 대해서는 정말 그 내한테 오는 그 선물에 대해서는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자녀를 기르는 분들이 많아 계시는데 그분들 엄청난 공덕자들이에요. 내가 자녀를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 자체는 열을 낳아도 귀하고 스물을 낳아도 귀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자식 하나 낳은 건 귀하고 열 낳은 건 안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한테 물어보세요. 안 그래. 열을 낳아도 귀하고 스물을 낳아도 귀해. 아, 스님이 뭘 그렇게 잘 알아? 안 나봐서도 그건 알아야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근데 한나라의 국왕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식을 못 낳고 있을 때의 그 마음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소원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서 초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서 얻은 부분이 바로 태자인 부처님이셨다 이거죠. 그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다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불자라고 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천상천하에 나홀로 존귀하다. 나홀로 존귀하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세상에 부처님만 존귀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부처님께서 탄생해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라고 하는 사회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계급사회.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선민은 한없이 천하고 귀족은 한없이 귀한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오셔서 그 계급주의를 과감하게 타파를 하신 거예요. 어찌 천민과 귀족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도 보면은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있다고 스스로들 구분을 하는데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내 자신보다 귀한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 존귀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바로 1인칭 나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처님 당신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개개인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소위 그 정반왕의 아들로 탄생을 하셨는데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얼마가 돌아가셨냐면은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떻게 보면 불쌍, 그 부처님도 불쌍하신 분이야. 자기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서글픈 그 고통. 물론 그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뭔지 엄마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를 낳아준 분과 나를 낳지 않은 부분의 차이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처님을 그 양육하신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자파티라고 하는 분이 바로 소위 부처님의 양어머니 부처님의 어머니가 돼서 부처님을 기르긴 하지만 부처님은 불행하게도 7살 그 7일 만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인도라고 하는 문화는 문화 자체가 언니가 출가를 해서 언니가 죽으면 처제가 가서 그 뒤를 이었던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하파자파티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모가 부처님을 양육을 합니다. 그 부처님은 탄생을 하시면서도 좀 특이했었고 생활을 하시면서도 좀 특이했다 이거죠. 그 당시에 많은 애원가들이 부처님을 와서 관상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분은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출가를 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대성인이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지. 나는 어땠냐고. 그랬더니 꿈도 아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런 꿈은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꿈은 아니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에도 보면 반드시 불교만이 아는 소리를 그 불교는 아는 소리를 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도 많은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혼이 맑은 사람들이 예언을 해내는 예지력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 이전에도 그런 많은 예언가들이 바로 이제 부처님을 그렇게 평가를 했다 이거죠. 이분은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출가를 하면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대성인이 될 것이다. 즉 깨달은 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언을 했어요. 그 부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고에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은 성장 아래 가시면서 부처님께서 세상을 알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삼운유관상이라고 그러죠. 동서남북의 대문을 통해서 어느 날 동쪽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동쪽에는 나는 고통으로서 사는 고통으로서 고통받고 있는 어떤 현실을 보게 돼 있고 서쪽 문을 열고 나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병든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고통받는 모습이 들려요. 또한 그 소위 남쪽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쪽에서는 또한 소위 늙어서 꼬부라져가지고 아주 고통받고 있는 그런 소위 노인을 만납니다. 또 어느 날 소위 대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쪽에서는 어떤 수행자가 깨끗한 모습으로 그 소위 몸은 비록 남루하지만 그 눈빛은 빛나는 수행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이 삼문유관 이 세상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덧없음을 압니다. 생로병사에 물들어서 고통받는 것이 중생이구나. 이 생로병사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하다가 판단한 부분이 뭐냐면 그와 같은 부분의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출가를 결심하는 것이 부처님의 일생에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한 순간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그렇게 출가를 결심해서 고민고민을 하지만 부처님은 출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아들이니까. 정관왕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대를 이어서 바로 부처님이 나라를 통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명상에 잠겨 있는 그 부처님을 명상에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반왕이 많은 애를 쓰지만 그걸 막기가 대단히 어려웠었죠. 19세 되던 때에 부처님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결혼을 해요? 이웃나라의 공주인 야쇼다라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부처님의 아들을 뭐라고 해요? 라울라라고 하는 아들이 라울라. 그 라울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장애라고 하는 말이에요. 장애. 그래서 부처님이 그 야소다라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또 우리 같으면 요즘에도 보면 요즘 시대에도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보니까 아이 낳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대요. 드라마 같은 부분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 낳는 엄마는 고통스러워 죽는데 밖에서 지키는 아버지는 애 잘 났다 그러면 좋아가지고 시리뛰고 가르치고 어떤 아버지는 가가지고 애 엄마를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쏟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안 나와서 그렇게 기쁜 건 모르겠지만 좋긴 무척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부처님은 아들을 낳았다 이거 딱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오 장애 이 고통덩어리 이 근심덩어리 딱 이래요. 아들을 낳았다고 딱 전달을 하니까 아 라울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장탄식으로서 아 라울라 하는 순간에 이름이 라울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 부처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라울라. 그 뜻이 뭐예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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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자식은 애물단지라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잖아. 그게 자식이 왜 애물단지냐 하면 줘도 줘도 아깝지 않은 놈이 그놈이야. 내가 시궁창에 들어가도 별로 그놈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얼마나 그놈한테 빛을 많이 줬으면 그렇겠어. 우리 인생이 참 재미있는 게 내 자식과 상대의 자식을 너무 구분을 합니다. 내 자식이 하는 건 모든 부분이 다 용서가 되지만 이미 한치만 건넜다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사촌인데도 분명히 기분이 달라요. 내 자식이 방 가운데다가 응가를 해놓으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몰라요? 내 자식이 방 가운데다가 응가를 해놓으면 더러워 안 더러워? 한 개도 안 더러워.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그런데 그렇게 기른 그 자식놈이 그 어머니 그런 마음을 알아줘 못 알아줘? 여긴 다 알아주는 모양이네. 못 알아준다 이거. 그렇게 귀하게 길렀는데도 난 요즘 보면 참 너무너무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그 부모 안 모시려고 서로 떠밀고 떠밀어서 그 부모가 어디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먹고 살 만큼 있는데도 그래요. 요즘 제도가 남녀 평등의 시대로 치달아가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가 재산을 남겨놓고 죽으면 그냥 큰아들 재산이다 그래버려서 그냥 큰아들이 다 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부모도 모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별로 발세를 당하지 않았는데 요즘은요 큰아들이 적은 아들 딸내미까지도 절대 누구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딱 어느 분의 일이잖아. 응? 뭐 요즘 그렇다 그래도 맞아요? 네. 무조건 나누기라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큰 자식도 내가 모셔야 되는 의무감에서 그냥 탈피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식기관 분들도 자기 권리 주장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재산을 갖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지 그 부모를 위해서 부양하려고 하는 부분의 의무는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세상이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부를 이뤄가면서도 현실 속에서 이 연로하신 분들의 고통이라는 자체는 나날이 더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똑똑한 젊은이들은, 요즘 조금 젊다라고 하는 분들,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이들한테 난 너한테 재산 안 줄 거야. 나는 너를 가르쳐만 줄 거지. 나는 딱 내가 너희들 딱 가르쳐주고 난 다음부터는 너희들 돈 안 주고 내가 끌어안고 있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되겠어요? 그때가 되면 또 자식이 죽었다는데 안 주고 어떻게 배겨? 목돈 갖다가 탁 넣어놓고 그냥 고급만 빼서 먹겠다고 계획을 아무리 하지만 그때가 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아, 와가지고 턱밭 들고 앉아가지고 엄마 나 죽게 때는데 어떻게 안 줄 거야? 이런 세상의 삶이 앞으로도 걱정거리고 지금도 걱정거리인데 어쨌든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 말씀이 법이라 이거예요. 출가하시기 전에 이미 자식을 탁 아들을 낳았을 때 오상의 물 진리잖아. 그것은 적어도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의 변화를 일으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역시 애물단지야. 계속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올 날을 낳아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출가를 해도 된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부분은 됐으니까 이제 나는 출가를 해도 되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29세 때에 29살 때에 궁궐을 뛰쳐나와서 출가를 하신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를 하셨을 때는 불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네. 응? 부처님께서 왕좌로 계시다가 29살 때 출가를 하시는 거야. 아, 내가 진리를 구해야지. 왕이고 뭐고 이게 덧없는 자리다. 이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우주 인생의 진리를 구해서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겠다. 어떤 것을 통해서 고통이 만들어지고 어떤 것이 고통이고 어떤 것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고 이 부분을 얻기 위해서 출가를. 부처님이 궁궐을 뛰쳐나와서 출가를 했을 때 그때 불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는 불교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부처님도 처음 출가를 하셔가지고는 불교가 없었으니까 이곳도 찾아다니고 저곳도 찾아다니고 수행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진리가 오를까. 아직까지도 찾아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가 옳은 건지 불교가 옳은 건지 무당 푸닥거리가 옳은 건지 뭐 마호메트가 옳은 건지 쫓아다녀 안 쫓아다녀?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사문사 법당에 월도스님 이야기가 그래도 잘 들린다라고 그래가지고 오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들과 똑같은 부분이라고 봐도 돼요. 아직도 내가 옳다고 딱 주장한 사람은 여기에서 딱 끝나는 거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마음이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오늘 법문 듣고 나가지고 아이 별거 아닌데 내일은 장로교회를 가볼까 천주교회를 가볼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를 가셨느냐면은 고행주의에 먼저 가요. 고행주의. 응? 고행주의. 육신에 고통을 주어서 육신이 한없이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다 보면 업이 녹아서 언젠가는 천상에 태일 거다. 천상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으로,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 이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다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다 이거죠. 부처님 출가 당시에도. 그래서 육신을 억지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고통을 통해서 언젠가는 어디가 태일 거다? 천상에 가서 태일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고행주의에 출가를 해서 만난 스승이 누구냐면은 바가바라라고 하는 출가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고행주의 스승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지고 한없는 육신의 고통을 가하는 거야. 한없는 육신의 고통. 그 육신의 고통을 받고 받으면 그 스승이 가르치는 게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이 고통 뒤에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태일 수 있을 것이다. 요즘도 하늘나라에 태이려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도 하늘나라에 태이고 싶은 종교가 있잖아요.
저 애가 그렇대잖아 지금. 그러니까 고통을 주면 고통을 통해서 뭔가 천상에가 될 거다. 부처님께서 그곳에서 그 고행주의에 아주 깊이 있게 빠져들어가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뭐냐면, 고통을 통해서 천상에가 태인다 한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으랴. 천상에 가면은 생로변사가 없을 것 같은가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이거야. 우리가 무조건 종교를 통해서 사후의 세계에 어디가 태일 거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보면 정말 좋은 사람끼리 모여도 그 좋은 사람 쪽에서도 또 폐가 갈라져야 안 갈라져야. 지금부터 대답을 제대로 안 하면 법문 빨리 끝낼 거야.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많아도 착한 사람에서도 또 구분이 되지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악한 사람에서 또 구분이 되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라 이거죠. 천상에 가서 태인다 한들 그 천상의 세계가 아무리 살기 좋다 한들 그곳에서도 역시 나고 죽는 법이 반복할 것이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내려온 부분이 있을진데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 뿐인가요? 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니구나. 고행주의도 역시 아니구나. 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통해서 그 고행주의를 버리시고 다시 나오셔서 새로운 스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새로운 스승을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보니까 불을 섬기는 무리들이 있어요. 불을 섬기는. 그 요즘도 불 갖고 섬기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불을 섬기는 배화교도를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배화교를 가만히 연구를 해봐요. 역시 그걸 체험을 해봐도 그것도 역시 진리는 아니다. 생로병사를 터득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화교도를 버리고 다시 또 찾아간 것이 누굴 찾아갔느냐면은 바로 수정주의를 찾아요. 수정주의. 그 수정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정신통일을 하는 종교입니다. 정신통일을 하는 종교. 그래서 그 정신통일을 그 중심으로 하는 그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칼랄라마라고 하는, 이 인도 말이 잘 안 돼요. 알랄라 칼라마. 이분이 뭐냐면은 수정주의의 스승이야. 정신통일을 하는 데는 일인자야. 근데 그 당시 인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정주의의 스승인 알랄라 칼라마라고 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수행에 있어서는 터다른 경계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정신통일하는 일인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통일.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 정신통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정신통일하는 수행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신을 통일하면은 거기서 엄청난 힘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힘의 에너지가 나, 정신 통일을 하면. 근데 부처님께서 정신 통일의 일인자가 돼서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정신 통일을 하고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을 청정히 비우고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하게 명상을 하고 들어가 있으면, 명상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편안함을 얻는데 명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어지러워지더라 이거죠.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에 우리 불자들도 보면 절에를 와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는 편안한데 신발만 신고 나가면 다 뒤집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정주의의 명상에 탁 들어가 있다가 이 체험을 많이 하시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것도 아니다. 내가 명상에 들어있을 땐 편안하지만 명상에서 벗어나오고 나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역시 수정주의도 버리시고, 그리고 생각한 것이 뭘 생각을 하냐면은, 생로병사를 해탈할 수 있는 법은 중도의 실상에 있는 것이다. 육신의 고통을 주는 것도 아니오, 또한 마음의 고통을 주는 것도 아니오, 오직 명상을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오직 무상무념의 중도의 실상을 깨우치는 거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셔서 풀방석에 앉아서 고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고행을 하실 때 그 부처님이 모습은 어느 정도까지 고행이었느냐, 뼈가 항상하게 남고 눈이 움푹 패이고 백가죽이 들어붙어서 등창에 붙을 정도로
고통의 고통을 거듭해 가시면서 쭉 중도신앙을 제기해서 고민을 하시다, 고행을 하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만으로서 해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어느 날 미련자나라고 하는 강에 가셔서 목욕을 하십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고 그 목욕을 하시고 난 이후에 부처님께서 탈진을 해서 쓰러져 있을 때 지나가던 수자타라고 하는 한 여인이 부처님을 발견해 내십니다.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이 우유죽을 가지고 가다가 그 나름은 날마다 보리수 아래에서 수행을 하던 한 분이 미련자나의 강해가 가지고 목욕을 하고 그냥 탈진해서 누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우유죽을 부처님에게 먹여드리는 거예요. 그 우유죽을 얻어먹은 부처님이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면 우리가 여기서 그 소위 바로 공양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보면 거기에 공양 개성에 나오는 부분이 그런 개성이 나와요. 이 음식을 받는 것은 맛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약으로 음식을 받아. 즉 음식이라는 자체가 중생이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은 그냥 음식일 뿐이지만 복을 구하기 위해서거나 도를 구하기 위해서 먹는 것은 약이란 말이죠. 어떤 약이에요? 육신의 고통을 여의는 약이 아니고 바로 정신의 고통을 여길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의사의 처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유죽을 얻어먹고 힘을 내서 풀방석 보리 밑에 앉으셔가지고 3, 7일 동안을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 대개가 4박 5일 기도, 3일 기도, 3, 7일 기도 이렇게 기도를,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 며칠 만에 깨달았느냐? 3, 7일, 21일, 21일 만에 앉으셔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3, 7일 기도가 중요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불공을 하거나 그러면 3,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꾸준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7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 35세 되시던 해에 12월 8일 날 새벽에 샛별을 보고 해탈을 하시는 거예요. 12월 8일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성도제일이에요. 그래서 그 35세 되신데 이제 소위 샛별을 보고 깨달으셔서 그 깨달으신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을 부처님께 삼매에 빠져 계세요. 일주일 동안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죠? 한 번 앉아서 21일 동안 앉아 수행을 하시고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일주일을 미동도 안 하시고 삼매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부처님이 진리를 가르친 분이 누구냐면은 교진녀를 비롯한 오비구,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하셨던 오비구가 부처님이 변제를 했다고 해서 길을 떠난 오비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오비구가 머물렀던 공간이 어디냐면은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부처님께서 오비구, 교진녀를 비롯한 다섯 명의 비구를 교화를 하신다 이거죠. 무엇으로써? 바로 사성제를 설하십니다. 사성제가 뭡니까? 고, 집, 멸, 도. 이 세상의 고통은 뭘로 인해서 만들어졌는지.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병드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것 고통이다. 이게 고통입니다. 생로병사보다 더 큰 고통이 없어요. 근데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통해서 만들어졌느냐? 중생의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 삼진치 삼독을 어떻게 없앨 거냐? 바로 팔정도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없앴는 거다. 이런 부분의 가르침을 오비구에게 설법을 하십니다. 그 설법을 듣고 난 이후에 오비구가 동시에 깨달아서 부처님 제자가 돼요. 이게 부처님의 첫 설법이고 교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부처님께서 오비구와 더불어서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사를 비롯한 야사의 친구 60명을 만나는데 그 야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그 당시에 아주 큰 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크나큰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그 이 야사라고 하는 사람이